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라온텍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인텔리안테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들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의 덱스터 관심 들어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적식 상무, 상승장의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증시가 살짝 한풀 꺾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상승폭을 되돌린 지난주처럼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시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뭐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세계 가전 박람회 CES 등 연초 주요 이 산업계 행사로 인해서 해당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료 소멸이 되면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돌입에 따라서 이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4분기 특성상 일회성 비용을 조금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그동안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3월 기준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과열 구간에 좀 진입했던 이 매물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고 고점 징후에 따라서 이 하락 리스크는 여전히 조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리스크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고점 종목은 아무래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또다시 2500선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빠르게 26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 때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마감된 미증시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은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됐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JP모건 스퀘어라든지 그리고 CES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아니라 재료가 소멸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바이오 기업이나 CES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들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CE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버텨주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수급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난주에 조정 마치고 이번 주에 반등 주면서 1월 전체적으로 추가 반등의 기대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업계 주요 행사들이 여러 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나 CES 202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라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AR, VR, XR용 이 스마트 안경, 그리고 이 차량용 HUD, 빔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러 COS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애플사에서 혼합형 헤드셋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27일에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 시작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 기기 시장 확대 기대감에 따른 좀 수혜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 페미스 기업을 발굴 및 선정 사업에 따라서 라운텍 같은 경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에서도 독보적이다. 차세대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에 이 XR 시장 같은 경우에 경쟁이 조금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구글, 퀄컴과 함께 이 XR 헤드셋을 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테마는 단기간 조금 지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하나인 레도스를 좀 사업화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내 유일 수혜주입니다. XR 핵심 부품인 엘코스라든지 올레도스, 레도스 이 세 가지 기술을 전부 다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적으로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운텍 관심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내 유일의 XR 기기 개발 업체인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지난주 주말부터 우주항공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계류가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연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쪽과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AI 쪽에도 좀 들어왔는데 우리가 업종 자체를 떼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쪽에 신규로 들어온 자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만한 그런 우주항공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저궤도 인공위성이 안테나를 만든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주부터 이제 안정적인 기술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주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인텔리안테크도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기업으로는 AP위성이라든지 제노코 같은 기업들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나 종목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중에서 인텔리안테크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